이맘때가 되면 겨울에 먹었던 김장김치가 떨어지고 납니다. 소외된 이웃들도 반찬 걱정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강동구에선 이렇게 김장김치가 떨어져가는 시점에 맞춰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누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대야를 둘러싼 어머니들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오이를 버무립니다. 갖은 양념에 묻혀진 오이는 맛있는 오이 소박이가 됩니다.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19개 회장단과 회원들이 힘을 모아 오이 소박이와 열무 김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만든 김장 김치가 떨어져가는 여름 초입에 맞춰 소외계층 이웃들이 반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김치를 만들어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수년간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면서 먹을거리가 비교적 풍족한 겨울철과는 달리 초여름을 앞두고 반찬 걱정을 하는 이웃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매년 여름마다 김치 나눔 행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혼자 계신 그 어르신들이 이때쯤 되면 김장김치도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또 이제 여름철에 김치 담가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름 김치로 열무김치하고 오이소박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들과 회원들은 열무김치와 오이소박이 등 400kg 분량의 김치를 준비해 강동구에서 살고 있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이웃 등 200여 가구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김치를 받고 식사를 잘하셔서 오늘 올 여름에 건강하게 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요. 강동구 여성단체 협의회는 올 여름 동안 벼룩시장과 삼계탕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며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